마침내 귀찮은 붉은 머리 검사를 처리했다. 호흡과 힘에 겨운 하루하루가 오히려 날 살아있다 말하고 있어. 그렇게 다 포기하라 다 그쳤지만 내겐 아직 꿈이 있어.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본다. 점점 더 만나는구나. 애석이, 예전엔 네 누나를 도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저 녀석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라. 스카! 거기 서지 못해! 스카님께서는 너와의 볼일이 끝났다고 하셨다. 너희 인간들은 이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 넌... 설명은 나중에 해주마. 지금 당장은 저 녀석들부터 처리해야겠구나. 너는... 설마... 침을 알아보는구나. 그렇다면 하찮은 너희들과 이 몸이 가진 능력의 차이도 알겠군.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물러나라. 설마 했는데 내가 제대로 봤구나. 한때는 마악의 최강의 군주로 통하던 루시엘라.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보아하니 예전의 위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군. 네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힘 어디 한번 보여줘 보시던지. 시엘,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냐? 네가 너무 빠른 거야, 루. 상처가 꽤 심하군. 그런데 너희는... 저기, 당신들은 누구시죠? 짐의 이름은 루시엘라 알사워크림. 마계 군주이니라. 아니, 저기... 루... 뭐라고? 마족이라니... 잠깐만... 저 둘이 날 구해줬어. 네? 마족이 도움을 줬다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말버릇이 그게 무엇이냐? 짐이 귀한 힘을 빌려주었거니! 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루는 원래 마계의 군주였는데 같은 마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오스에 있는 마족들을 쫓고 있는 중이지. 너희들에 대한 정보는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다. 마족들에 대해서는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각자 다니는 것보단 함께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지? 설마 거절하진 않겠지? 짐과 함께 한다면 녀석들을 몰아내는 건 아주 쉬울 것이다. 어서 스컬. 어, 누나를. 안 되겠어요. 일단 돌아가서 다친 곳부터 치료해야겠어요. 그게 좋겠다. 자세한 얘긴 돌아가서 하자. 누나.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야. 곧 깨어날 거야. 그나저나 엘리시스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엘소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이샤밖에 없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꼬맹이가 마계의 군주였고 지금은 마족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건가? 집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지. 무언하구나! 짐은 마족의 추악한 음모를 막고 힘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는 너도 마족이라며 네 말을 어떻게 믿지? 아니야! 엘소드의 목숨을 구해준 걸 보면 아주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아. 엘소드님은 무사하신가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엘소드는 여기 있는 둘이 마족을 물리치고 자기를 구해줬다고 했어요. 마족의 흔적을 쫓아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느니라. 마족 군단장인 스카와 그의 부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어? 스카? 스카라면 마족들 무리의 우두머리야. 바로 그 녀석이 다른 신녀들을 납치해갔어.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녀석이라면 보나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을 것이야. 꼬맹이의 납치까지. 이건 뭐 애들 싸움이 따로 없구만.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스카가 뒤에서 조종한 거군요. 하메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도, 또 제 오라버니를 이용한 것도, 그리고 엘리시스를. 스카와 맞서 싸웠던 붉은 머리의 여검사는 아마도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네. 뭐? 그게 정말이에요? 진정해. 여긴 안전해. 아이샤, 여긴? 숙소야. 다들 아래층에 있어. 널 구해준 마족도 와있고. 우리 누나는?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 바보같이 왜 한숨을 쉬어? 정신 차려! 언니는 틀림없이 무사할 거라고! 엘리시스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 네 걱정부터 해! 약한 모습 좀 보이지 마! 오늘처럼 또 쓰러지면 무슨 수로 언니를 찾을 수 있겠어! 언니가 강해지라고 했잖아! 엘리시스 언니는... 야! 그 정도 상처에 쓰러질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너보다 먼저 마족을 쓸어버리려고 이미 길을 떠났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우리 누난 틀림없이 무사할 거야.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돌아와서 또 잔소리를 해야 되겠지. 다들 아래층에 있다고 했지?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내려가자. 뭐 좋을 대로 해. 나도 마침 바람을 좀 쐬고 싶었으니까. 고마워. 별소리를 다 한다. 스카이 모습이 사라진 다음 미약하게나마 절벽 아래에서 붉은 머리 검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몸의 마력으로는 아직 그 정도밖에는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서둘러 찾아봐야겠군요. 누나는 괜찮을 거야. 엘소드! 엘소드님,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졌어. 루하고 시엘이라고 했지?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 스카는 신녀님들을 납치해서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어. 누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고, 우리가 스카와 싸워 이겨야 신녀님들을 구출하고, 그래야 누나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그니아, 우리한테 신녀님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 우리가 신녀님들을 구출하고 스카를 찾아내겠어.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루실, 신경 쓸 것 없다. 힘없는 허수아비가 더해진다고 달라질 건 없을 테니 말이다. 어차피 그 녀석들은 나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케이블카를 고치는 동안 우리들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온천에 왔어. 이제 불의 신전으로 출발해 볼까? 엘소드 LA 여인 여섯 번째 이야기. 소중한 사람을 위해.